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내친 김에 한 번 더 봤습니다. 이 마하일 AI 추론용 집. 뭐 어떤 사안을 볼 때 여러분들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은 추론용 여러분들 AI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78%네요. 저는 거꾸로 생각했는데 거대 언어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소요되는 이런 칩보다도 추론을 하는 학습 칩이 훨씬 더 시장이 크네요. 그러니까 아까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하 1에서 히트를 치게 되면 그 다음에 학습용 AI 칩으로 삼성전자 뛰어들 것이다. 추론용 AI 반도체 시장이 2024년도에 60억 달러에서 2030년 1430억 달러로 여러분들이 획기적으로 뛰네. 이렇게 여러분들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여기 지금 경쟁하고 있는 가우디 3 인텔이 AI 가속기 여러분들 AI 슈퍼컴의 가장 중심이 GPU하고 여러분 HBM으로 구성되어 있는 AI 가속기에다가 중앙정보 처리장치인 CPU하고 랜드플래시를 붙이게 되면 AI 슈퍼컴이 됩니다. 그러니까 AI 가속기가 AI 여러분들 컴퓨터의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죠. 인텔의 가우디 3, 삼성전자의 추론용 AI 칩 마하 1, 엔비디아의 CPU, GPU, 글레이스 출시,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자체 AI용 GPU인 마이아 100 CPU 코발트를 개발했다. 삼성전자는 추론이고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저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는 GPU 옆에 HBM을 연결하는 것이고 삼성전자는 예, NPU 옆에다가 여러분들 LPDDR 저전력 반도체를 여러분들 까는 거니까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른 거네요. 한 기자분이 벌써 이런 몇 달 전에 굉장히 재미나게 이런 풀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HBM이 필요 없다. 4월 1일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마하1에 대한 설명이 경계연 사장한테 나왔을 때 기사를 썼네요. 보시게 되면은 마하1은 엔비디아 GPU의 의존도를 탈피하기에 삼성전자가 개발 중인 완전히 다른 접근 방법을 사용한 대규모 언어 모델용 추론 특화형 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경계현 사장은 전기주총에서 현존하는 AI 반도체는 메모리 병목으로 성능 저하와 연산 능력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데이터 전송 처리 문제가 큰 문제 모양이네요. 메모리 처리량을 8분의 1로 줄이고 이동하는 메모리의 크기를 8분의 1로 다이어트를 시킨 다음에 8배의 파워 효과를 갖게 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개발 중인 마하 1 추론 특화형 AI 칩은 혁신의 시장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데이터 센터에 주로 사용했던 CPU 중앙 처리 장치 연산 처리는 명령어를 순서대로 처리한 직렬 방식이었지만 엔비디아가 주도한 GPU는 여러 명령어를 동시에 처리하는 병렬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AI는 복잡한 계산보다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대량의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GPU 수요가 폭증하게 되고 엔비디아의 시가 총액이 급등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GPU는 고사양 그래픽 게임용 칩이었지만 AI 반도체를 위한 전용 칩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고 전력 소모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장을 품질 시장을 삼성이 마하1을 가지고 진군하는데 완전히 다른 방법 쓴 거죠. 현재까지 알려진 엔비디아 GPU와 삼성전자 마하1의 가장 큰 차이는 메모리 반도체를 다르게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AI에 쓰이는 GPU는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조달한 메모리가 옆에 붙어 있는데 GPU는 HBM을 활용하는 반면에 마하1은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를 사용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6, 7배가 GPU가 더 높습니다. 설명 아주 잘 해놨네요. AI 딥러닝 알고리즘 연산에 최적화된 프로세스인 NPU 신경망 처리 장치를 활용 이게 지금 이제 확인된 거죠. AI에 최적화된 것은 GPU보다는 신경망 처리 장치인 NPU이다. 메모리 병목 현상을 마하1이 해결할 것이다. 따라서 마하1은 AI 추론 칩으로 이름 붙이는 것이 좋겠다. 이종환 상명대학의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교수는 앞으로 AI 반도체는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하나로 만들게 될 것이다. 지금은 분리된 것을 붙이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마하1은 프로세스 연산 처리 비중을 높이고 메모리를 줄인 식의 AI 반도체 설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뭐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 참 답답한 시대에 여러분들 이렇게 신기술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이래서 이제 마하1 예, 블랙웰 100 추론 학습 추론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적게 드네요. 1000W, 85W. 제조 공정은 4에서 5나노미터, 엔비디아는 4나노미터. 가격이 여러분들 500만 원이고 4천만에서 5,400만 원이니까 10분의 1 가격인 거죠. 이게 히트치게 되면은 삼성이 어마어마하게 또 도약을 할 수 있겠네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